진진데 이걸 잡아 제대로. 우와 새벽에 추워. 이렇게 꼭 재워줘야 돼. 엄마랑 아, 재워줘야 돼요? 네. 13살을? 해야 되니까. 뭐하는 거야? 그만 만져라고 줘. 엄마 아프다고. 엄마 가슴 만지는군요. 아이고 힘들겠다. 13살을 재운다는 거는. 그것도 팔베개를 해야 돼요. 꼭 그래야 잠들어요? 네. 그 팔베개 하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약간 밀착 이런 식으로. 엄마의 스킨십이 또. 아이고 엄마는 너무 힘들지. 아이고 잠깐 멈춰봅시다. 네.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요. 그냥 물론 여기가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. 이게 병원의 진료실에서 제가 의사로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거 그거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많은 분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걸 도와드리는 과정이에요. 이게 의학적 진단을 진료실처럼 이 안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 너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금쪽이는 나이가 좀 이제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노력해보세요.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. 라는 걸로는 그 정도로는 도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지적장애인 것 같습니다. 지적장애인 것 같습니다. 그냥 굉장히 제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너무나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앞으로 부모가 우리 금쪽이를 잘 더 키우고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개념은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적장애는 자기 생활 연령에 기대되어지는 것보다 더 낮은 인지기능 그걸 보이는 아이들을 지적장애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최근까지도 지적장애를 정신지체라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. 정신지체라고 하던 진단명에서 지적장애라고 바꿨습니다. 그렇게 된 이후에는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이 치료적이든 교육적이든 이 아이들의 어떤 재활이라든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훨씬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라고 진단명을 바꾸게 됐습니다.